차원인가요? 당정 분리? 당정 분리 차원이 아니고 좀 정도요? 폭력 소정도요? 깊은 그 사례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당내 문제, 당정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당정의 정책 조정 기능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당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전에 여러분께 와서 전당대회 출마의 변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사퇴, 지도부 사퇴를 여러분에게 염동영 상임중앙위원회 사퇴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정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섭섭하고 누가 다 한단 말입니까? 그럼 이 당과 이 나라는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퍼스널 라이프 퍼스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날 죽자. 이게 뭡니까? 근데 여기 평가주가이지 이게. 당내 통합을 일으켜서 일사불란한 체제를 잘하겠다. 그런데 당내 갈등으로 소모적인 노선 논쟁으로 백해 무익한 일자 그대로 천방지축 뭐 좌충우돌 좌불안석에다가 가시반석에 청청병력 무한 책임을 기분 강제해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할 때가 아니라 내 탓이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으로 또 소모전에 돌입한다 그러면 레임덕을 초기화하려는 자책감 지구멍이라도 있습니다. 당정이 일체가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나기를 결의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지금 총리로서 찬물을 끼얹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잿밥이 부러져버렸기 때문에 난감하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음해와 악의적 공격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측근이라는 업보를 숙명처럼 가질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사퇴하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측근이라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우리 모두 다 깨털됩니다.